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코로나가 이제 멈춰가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환경들이 이전의 환경으로 돌아가는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늘 비전 만나보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은혜롭게 말씀하셨죠. 교회를 참 우리가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좋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한 건 아니고요. 또 이단과 사이비들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교회의 어떤 행동, 또 행정, 그리고 또한 교회의 어떤 그 리더자의 말에 의해 좌지되고 우지되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그곳에 어떤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항상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젊었을 적에 좋아하던 그 이소룡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는 이소룡의 그 미망인이 마지막에 고인이 된 이소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소룡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 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더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 인터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와 함께 살았는지를, 많은 추억을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다른 사랑의 관계로 맺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사건, 이벤트만을 기억할 것이에요. 교회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내가 어디 그곳에서 추억만을 생각하고 어떤 일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영양분이 되고 유익이 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건강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거짓 신앙생활, 교회 또한 교사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환경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만족하거나 옳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신앙의 결과,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뿌려왔던 그 씨앗들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주실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것대로 살아냈을 때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단지 순간순간에 좋은 것을 제공하는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늘 교회도 나에게 유익되어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나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때 그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로나가 끝나는 이맘때쯤 우리가 무엇을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어떠한 것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잠시 교회에 대한 기도를 잊었다면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 이후 여러분 잠깐 시간을 내어서라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교회의 봉사자들, 또 셀리더자들, 교구장님들, 교회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한분한 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도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바라서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해치는 많은 악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하늘비전 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좋은 리더자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귀한 리더자들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칼렙같이 긍정적이고 약속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